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택 시즌3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린 닥터스택 시즌3는 또 매일매일 네이버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참여와 소통해주시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전장 분석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택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동안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또 모든 분들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무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선물 받아보시고 또 혼자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닥터스택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우리 증시가 굉장히 훈풍으로 빨갛게 네.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시장에서는 약 1,700억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고가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의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한 진단 잘 받아가시고 매도 전략까지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또 오랜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까지 강세름을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1.6% 하락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1.99%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2%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살짝 줄이면서 현재는 2617포인트 어제 75선까지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52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16% 하락을 하면서 868선으로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310원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308원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움직이고 있는 오늘도 특징주를 확인해 보시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국내 우주산업이 4년 만에 반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AP위성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우주 관련 투자가 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수주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AP위성이 오늘도 19% 강세 보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쨌든 양시장의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펼쳐질까라는 주제로 조금 오늘 시장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약 8조 원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에 베팅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장중에 현재 시간 오후 1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약 이제 1조 4천억 정도의 대량의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마치 고가에서 시장가로 물량을 던지듯이 급하게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연적으로 조금
추이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부터 어제까지 약 8조 5천억 정도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진행되면서 자, 지수 차트를 보면요.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지수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11월, 12월 가져가다가 자,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오늘 고점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오늘 일시적인 것일지 아니면 1월 달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투심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이제 추적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가 오늘 크게 조정받는 이유가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새벽 시간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자, 1월 2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6% 가까이 지금 종가 급락 마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고점 가격대 14,400포인트의 고가를 돌파하고 10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우상향 추세를 기록했었던 우리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은봉의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고 흑산병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횟수가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더딜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차익 실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법의 키워드죠. 선반영이라는 키워드가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서 외국인들 또한 이제 순매도 공세를 우리 시장에서 좀 펼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니까요.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7월달 고점 수준인 2,650포인트까지의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하는 그림보다는 밑으로 다시 한번 2,580포인트 그리고 2,530포인트의 가격대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를 다시 방어해주면서 상승하는지 여부를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또 어제까지 이어져 오다가 오늘은 또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또 지수가 지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적으로 오늘 시장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 또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무료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선물입니다. 이것까지 함께 받아가셔서 혼자 투자하실 때 어려움 있으신 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오전장에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또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중고차 관련주가 아니라 네. 반도체를 중고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반도체 중고 관련주인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 종목을 오전장 특징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로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록을 하다가 자, 새벽 시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3%가 넘게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은 시장을 이겨내면서 장중에 플러스 실시간 14%의 추가 상승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지는데 상승한다라는 것은 상승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테마를 가지고 지금 장기평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오전장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첫 번째 종목으로 서플러스 글로벌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왜 이 종목이 강한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플러스 글로벌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과거에 800원 정도 저점 대비해서 7,000원까지 약 8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저점을 높여나간 이중바닥 부근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장기입형 라인, 즉 1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서플러스 글로벌 종목의 매물대, 즉 저항대를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오늘자 시가 라인이 3,800원 부근을 기준 잡고요. 3,800원 부근에서는 마이너스 3%, 5% 정도의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니까요. 자, 이 종목이 바로 날아간다면은 뭐 시장에서 네, 내 종목이 아니다 보내줘야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3,800원까지 눌렀다 반등이 나온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3,700, 3,800 요 눌림목 구간에서 네, 이 종목의 대량 거래가 유입된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타점을 밑꼬리 가격에서 이제 진입 기회를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큰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드는 자리에서는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제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지점부터의 강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큰 시세를 분출했었던 이력이 있는 자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 종목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인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난 10월 달 이후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고요.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던 매물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3,700, 3,800이 작년에는 매도하기 좋았던 우리 추세 상단의 저항 가격이었으나 이제는 이 3,700, 3,800 가격에서의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의 자 반등을 예상하시면서 관심주 설정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 많은 종목들이 거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4,5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 3,700원에서 3,8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우리 퓨리 종목을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테마가 돌았을 때 우리 작년에 사실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공모가가 1,700원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에 1,700원 그리고 1,200원 그리고 1,700원 공모가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않다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빠지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는데 반대편에 있었던 저점에 위치해 있는 퓨리 종목이 지수가 빠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나도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로서 오늘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천명한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을 이제 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직후에 2만 원 정도까지 올랐던 이 종목이 자, 1,200원 캔들과 그리고 1,700원 수준까지 공모가 정도까지의 낙폭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 고점 영역도 중요하지만은 저점을 아는 것 또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이제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퓨리 종목의 10,000원에서 11,000원 가격에서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2중바닥, 3중바닥, 4중바닥, 5중바닥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면서 11,000원 이하로 조정 시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도 관심 종목 추가해두셨다가 공모가 부근과 공모가 밑으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격 조정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의 조정을 받고요. 옆으로 기간 조정 횡보를 거치던 우리 퓨리 종목이 갑자기 오늘 시가 라인 11,400원, 11,500원 가격 위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이제 11,500원 위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 그 전에 거래했었던 우리 사람들의 평단가는 10,000원보단 높다.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11,500원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평단이 오늘 기준 11,500원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우리 퓨리 종목 오늘 시장이 빠지는 데 있어서 장중에 플러스 23%까지의 장대 양봉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 물량을 고점에 엑스트했다 즉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된다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이 주식을 크게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시작 단계일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바닥권 공모가 가격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된 퓨리 종목 공모가 가격인 1,700원 캔들과 그리고 11,500원 부근의 눌림목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이 저점에서 기회를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또 역시나 반도체 섹터입니다. 퓨리지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새롭게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 바닥 라인이 또 견고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23%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또 가격 전략들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암 치료와 관련된 종목으로 갑자기 이제 네. 부각이 된 우리 아미노산 관련된 종목인 우리 아미노로직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천연 아미노산, 이제 단백질을 이제 만듦으로써 이제 원료 의약품 판매를 진행하는 뭐 제약 뭐 이쪽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아미노시아닌이라는 그런 물질들을 활용해서 이제 암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미국 연구진들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아미노산을 만드는 아미노로직스가 갑자기 암 치료 쪽으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소재 원료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그런 암 치료 쪽으로도 이제 테마가 좀 붙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 11월 달에도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고가 저항대를 오늘 또다시 더 강한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돌파 구간에서의 우리 관심주 그리고 오늘 오전장 시장이 하락하지만은 이 종목은 가슴 뜨겁게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으로 특징주 선별해 봤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같이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 원료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코로나 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고 1,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시세를 반납한 1,100원 가격. 1,000원에서 4,000원까지 갔는데 다시 1,000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70%의 폭락을 겪고 자 그리고 자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유입되면서 일주일 동안 폭등 그리고 고점에서 다시 이 돈 들어온 캔들에 눌림목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난 이번 주 이제 화요일에 대량 거래 발생 그리고 오늘은 과거의 매물대 그리고 직전에 저항대였던 만 정정하겠습니다. 1,500원과 1,570원의 매물대로 오늘 시초에 이제 갭으로 돌파하면서 돌파자를 만들어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510원과 1,570원 가격대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돌파를 못했었는데 그 자리를 오늘 시초에 갭으로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1,510원, 1,57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 타점을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밑꼬리 이제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우리 아미노로직스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뭐 암 세포를 파괴했다라고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네. 미국 연구진들이 발표해서 이 종목이 테마주로 부각이 된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LK99에 대한 학회 발표가 있을 때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암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연구화되고 그런 이슈들이 발생이 됐을 때 아미노로직스가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오늘 테마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만한 할 때쯤 즉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의 우리가 매수타점을 잡았을 때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우리 1,300원에서 1,900원까지 40%의 급등을 노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요 종목도 미래 시점에 1,500원 그리고 1,700원 구간의 눌림목 타점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이 아미노로직스였습니다. 아미노시아닌 그리고 암세포 관련해서 테마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아미노로직스에 대한 또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또 마지막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포스코 그룹주인 우리 포스코 엠텍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제 오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15%까지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제 다뤄드린 이후에 당일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다음날 8% 올랐다가 다시 한번 2박 3일 정도 저점을 다지다가 28,000원 부근에서 오늘 장중에 33,000원
300원까지 약 15% 이상의 장중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의 버전은 우리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기존에 있는 2차전지 사업, 리튬 쪽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 소재의 희귀가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공장을 지어서 국내 이제 희귀가스 시장, 반도체용 가스 시장의 50%를 2025년도에 생산 목적으로 이제 공장을 내년에 착공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이 종목의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오늘 15%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의 대주주가 이제 너무 대형주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새로운 포스코 회장을 이제 선출하고 싶어 하고 기존의 회장은 내 밥그릇을 네.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이런 대립되는 갈등 속에서 1월 달, 2월 달 중에 차기 회장에 대한 우리 인사안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과 맞물려서 우리 이슈적으로는 차기 포스코 회장이 네, 교체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기존의 경영진들과 국민연금 간의 그런 갈등이 이 종목의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오늘 좀 부각이 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강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도 장중에 약 4천억 정도의 대량 거래가 이제 발생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인 22,900원까지 빠졌다 반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제와 오늘 저점 낮은 캔들 28,000원 부근에서 우리 상한가 이후에 이제 2박 3일 정도 저점을 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포스코 엠텍 종목을 기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기를 노려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시장이 빠졌지만은 장중에 15%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발생됐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기준선 28,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네, 매매 전략 좀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주도 종목들 이제 거래량이 뭐 몇천억에서 조 단위 이상 터진 차기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 실시간 전략은 노랑톡에서도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번째 특징주 포스코 엠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차기 포스코 그룹 회장 선정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관련주들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네 종목 모두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는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제주반도체, 매수가가 14,500원에 비중은 1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민경자 전문가님 팬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자, 제주반도체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신고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7,23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매도 전략 언제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16,000원을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제주반도체 종목의 실적과 차트를 보면서 왜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의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자,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테마로 이제 3,000원 그리고 최근 저점 4,000원 정도의 저점 대비 18,000원까지 단기간에 4배 정도의 과열 구간까지 접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랑톡 이제
노랑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제가 11월 초에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진 이 시점을 제주 반도체 종목의 대시세 초입의 자리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대시세 초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대량 거래가 다시 유입되면서 플러스 300% 이상의 이제 상승이 오늘 고가까지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은 폭등한 고점에서 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닥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기가 좋은데요. 우리가 폭등한 고점에서 아직 음봉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저항대를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한다면은 16,000원을 이탈할 때 저는 다수 비중 수익을 확정짓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노선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 14,500원 이탈 시 나머지 비중도 정리하면서 가능한 17,000원에서 20,000원 구간 우리 추세 상단 신고가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 대응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2024년도 이제 1월 2일 어제였죠. 강한 거래가 수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량과 매수세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16,000원 캔들을 기준 잡고 자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시청자분께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000원을 깨면 전량 수익을 챙겨서 매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시가에 만들어진 저항대 고가 라인대가 18,000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1차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18,000원 돌파 못하면 네, 매도 대응하고 16,000원 익절선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목표가 그리고 익절가 라인까지 잡아드렸으니까 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94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이월드이고요. 매수가가 1,950원에 비중 5%.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또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6% 강세 보이면서 현재 1,908원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매수가가 좀 높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우리가 고점에서 음봉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네. 일단은 추세가 상방이라기보다는 고가를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850원과 1,900원을 깨면 매도 대응하셨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우리가 저점을 다시 확보하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재공략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드 종목이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제 2020년, 2019년도 6,700원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약 5,900원까지 큰 시세를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겪었고요. 최근에는 자, 토스 뱅크가 이제 상장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1,500원 캔들과 그 이후의 저점 가격대인 자 1,600원 캔들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으나 이번에 2,000원, 2,1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과거에 2,000원, 2,100원 돌파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까지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락을 보이고 1,500, 1,600원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1,85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내가 일단은 손실 중이지만은 일복 수퇴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단기 저점 얼마로 확인됐습니까? 약 1,600원 정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1,600원까지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네, 1,000원 중후반 가격에서 재공략 타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월드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적어주시고 또 매수가와 비중, 어떤 점이 궁금한지까지 함께 적어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분석들, 더 많은 정보들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는데, 자, 이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초저점은 대시세 초입과 저점의 줄임말로 이제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파동이 있고요. 인생에서도 이제 전성기가 있고 암흑기가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우리가 암흑기 때 이 종목을 잘 매수를 해놨다가 이 종목이 전성기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전성기 찍고 윗골이 달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을 조금 지향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바닥권에서 이제 막 전성기 구간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반등 혹은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제 장 후반부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관심주 리스트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꺾이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세를 수반한 우리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의 우리 관심 종목들 설정해서 우리 매매 전략까지 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시세 초입, 초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 무료 선물이니까요. 받아보셔서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고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종목은 파이버 프로 매수가가 4,100원에 비중은 5%.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이버프로 오늘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3,555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지 꽤 되셨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관성 측정기 소요자재 공급 계약을 뭐 체결한 것으로 보아서 항공기,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우리 파이버프로가 앞으로 좀 부각될 여지가 있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우주항공 쪽 테마, 항공기 부품 쪽 테마 이런 쪽 테마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024년도 한번 우리 항공기 부품 쪽으로든 우리 우주항공 쪽으로든 테마가 형성돼서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그 타이밍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본전권 왔을 때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오늘 제시해드리는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고평가 종목이다. 단 우리가 1년을 주기적으로 폭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작년에도 폭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를 2년 동안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꺾일 때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작년에도 자, 하반기 뭐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따지면은 4월 달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년 작년 8월 달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면서 대략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년 전보다 작년에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 7,000원 저항 때 고점 가격대를 돌파를 못했다라는 것은 6,000원, 7,000원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5,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시장님 평당가 4,100원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가능한 이제 매도 대응하시고 이 종목의 저점 가격이 얼마로 확인됐습니까? 자, 2,000원 초반, 중반, 후반 가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나중에 이 4,1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4,000원에서 5,000원 수준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4,000원 가격대를 이탈했고 앞으로 4,000원 가격이 저항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님 평당가까지 올라오면 저는 뭐 비중의 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뭐 절반 매도보다는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이 종목이 3,000원 밑으로 빠지면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던가 아니면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 혹은 바닥에서 뭐가 들어온 종목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혹은 그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네, 종목 교체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파이버 프로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재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는 192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이녹스이고요. 25,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녹스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또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이녹스 에코엠도 보유하고 있어서 IT와 2차전지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다만 작년 내내 거의 계속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거의 바닥권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녹스 대응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기간 조정 중인 상황이라서 이제 첫 번째는 잘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평당가를 잘 낮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옆으로 기간 조정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녹스라는 종목이 2021년도에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자, 1년 넘게 박스권 구간의 횡보를 거칩니다. 자, 그렇게 바닥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확보한 우리 이녹스 주식을 끌어올리는 시점이 2023년도 3월에서 4월 달이었고요.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만들어진 저점 가격이 이번에 약 19,000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저점 가격대가 19,000원이고 그리고 그 가격대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19,000원 가격에서 저점을 다졌다라는 것은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자, 무너진 다음에 1년 정도 박스권 횡보 거치다가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올 때 대량 거래가 유입될 때 6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이 종목에 큰 시세가 나오는 시점은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 25,900원 캔들과 그리고 과거의 저항 때 자, 38,000원 가격대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강한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우리 이녹스 종목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자 19,000원 부근 기준 잡고 2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내가 내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2만 원 초반까지 19,000원까지 빠지면 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잡겠다. 그리고 나중에 26,000원, 3만 500원 가격대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한다면 이제 과거에 어디까지 자 대략적으로 42,000원 캔들과 그리고 55,000원 수준까지 추가 시세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년 정도의 가격 조정 받았고 옆으로 기간 조정 횡보 구간이 끝나면 위로 3만원, 4만원, 5만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나 과거를 봤을 때 자,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반복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점 19,000원에 매수해서 3만원에 판다. 이게 작지만 50%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000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그리고 이 추세 상단 26,000원 그리고 돌파하면 3만원 정도까지 시청자님 목표가 설정해서 추세 상단 매도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올 한 해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박스권 대응을 해나가다가 운이 좋게 만약에 26,000, 3만원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하면서 폭등 나온다? 그러면 과거에 매물되었던 42,000원 캔들, 55,000원 수준까지 추가 폭등 네, 시청자분의 계좌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녹스 같은 경우는 조정 기간 좀 더 거친 다음에 또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제시해드린 설명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1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플리토 매수가가 34,800원에 비중 2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플리토 오늘 32,400원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저점을 찍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어느 빅데이터 기업이라서 또 AI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또 추가 상승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자리가 굉장히 또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제시해드리는 지지선 이탈했을 때 저는 네. 비중 축소 의견 혹은 전략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데이터 판매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제 포털 인터넷 쪽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 정도, 1,7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져서 움직인다라는 이슈보다는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등락을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자 18,000원에서 21,000원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도하기 좋은 가격대는 자 15,000원에서 39,000원 정정하겠습니다. 35,000원에서 40,000원 가격대가 이 종목에 매도하기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종목의 좋고 나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엔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일단은 처음 매수하신 지점이 35,000원 캔들이기 때문에 35,000원과 40,000원을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이 40,000원 가격을 돌파 못하고 다시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23,000원까지 마이너스 25%가 무너진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35,000원, 40,000원 캔들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20,000원 가격, 10,000원 후반대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올라오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평단가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40,000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 이제 장기 평라인대를 돌파한 네, 우리 29,000원 캔들과 3,500원 가격이 저는 좀 주요 지지선으로 좋아 보이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종가 라인 그리고 오늘 캔들의 시가 라인대가 대략 이제 3,800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800원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좀 지지선을 이제 설정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분봉상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리가 아까 일봉상 제시해 드렸던 3,800원입니다. 네. 자, 밑꼬리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가격을 방어해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방어해준다면 더 들고 가도 된다. 단 이 자리 깨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고가 라인이었던 자, 31,600원 캔들의 어제 전일자 종가 부근의 저항을 오늘 오전 10시 반 이후에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 안 하고 방어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우리 31,5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여기를 깨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2차 지지선 3,800원 가격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해서 손실이지만은 이제 손실을 확정 짓고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타점 가격인 일봉상 바닥권 추세하단 20,000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면 거기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올해 혹은 내년에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우리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고가에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더 좋은 타점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플리토 3,800원의 이탈 라인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가져가시고요. 다음 문자는 33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한국 항공우주 57,000원의 비중은 1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6%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나 수주에 대한 기대감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시청자님 평단가 그리고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없이 조정받다가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관전 포인트는 시청자님 평단가 57,000원을 돌파하는지를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작년 연중 고가 가격 윗꼬리 달고 차익 떨어진 캔들이 약 6만 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첫 번째는 평단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샀을 때 우리 저점 대비 50% 30%씩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은 과거 고가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 물량을 잘 매도하셔서 이제 본전 탈출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자 이제 작년 하반기 우리 저항 가격이었던 자 5만 1,000원 캔들과 그리고 52,000원 캔들을 네, 저항받았던 자리를 오늘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지지선 51,000원, 52,000원 안 깨면 57,000원, 6만 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작지만 소중한 수익을 잘 확정지어 가자 이렇게 정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도 수익 실현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엠텍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오전에 네. 이제 수급 특징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지난주부터 굉장히 또 좋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도 좀 주요한 이제 저항대를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지지라인대를 깨지 않으면서 대량 거래가 유입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2차 전지 소재, 리튬 쪽 테마로 부각이 됐지만 지난주에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둔갑을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낸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엠텍 종목이 어제였죠. 28,300원 가격에서의 이제 저점을 다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거래가 처음에 유입이 되고 그 이후에 저점을 다졌던 가격대가 약 28,000원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는 자 29,500원에서 현재 3만원 가격대 네, 눌림목 구간 오늘 아침에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에서 우리가 종가 관심 종목으로 네, 3만원 부근 그리고 뭐 31,000원 이하로 조정 시 이 눌림목 가격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라갈 확률이 5, 떨어질 확률이 5라고 봤을 때 밑으로는 과거의 직전의 저점 라인이었던 28,000원까지의 이제 하락을 제한하는 것 대비 과거에 올해 아침 시간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오늘 장중에 4,000원 이상의 매수세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는데요. 자, 뭔가의 수급이 붙고 이슈가 붙어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자, 32,000원 캔들과 33,000원 수준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우리 현재가 네, 눌림목 구간 종가 관심주로 네,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손절가는 이제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봉상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 드릴 건데요.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자, 35,000원 캔들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작년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35,000원 가격을 저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2차 저항을 자,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시세 분출됐었던 캔들의 이제 변곡이었던 37,500원 수준까지, 즉, 여기서의 매물대,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대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시면서 우리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을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오늘장 4%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1, 2차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또 다크호스 공략주를 비롯해서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노랜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어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악인 게 이미 폭등했었던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에 윗골이 달리는 지점, 차익 떨어지는 지점에서 이제 남들이 수익을 내서 이제 그거를 따라 들어가다가 네. 크게 물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공포의 구간 남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공포스러운 과대낙폭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저점 구간과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상승 반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우리 추세 반전의 우리 시작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부터 우리 지지선은 어떻게 잡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노랑톡에서 우리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전략들을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우리 2024년도에도 네, 시청자분들의 계좌 운명을 또 바꿔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위치해 있는 습관을 저점으로만 딱 바꿔 나갈 수 있다 한다면은 시청자분들의 계좌의 운명에 또 이제 좋은
시너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